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 문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금정구에는 대학교가 많습니다. 4개나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은 곳이 없대요. 맞아요. 성북구가 많고 이게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정구 대학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으로 주민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11월 25일 토요일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청춘 브릿지 금정구 청년 문화예술 연결 축제. 장전역 인근의 온천천에서 열리는 청춘 브릿지 금정구 청년 문화예술 연결 축제는 추진위원회인 오작교로 힘을 모은 대학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데요. 열정이 넘치는 대학 동아리들의 공연부터 오작교만의 체험 프로그램까지 진행됩니다. 참여한 동아리가 총 11개인데요. 네, 이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극예술연구회, 카덴차, 활분음표, 세야세야, 발모아, 메디컬포, 소리터, UCDC, 퍼프, 라이머니, 아이그린까지 총 11개 대학 동아리가 뭉친 청춘 브릿지 11월 25일에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 금정 아트라운지에서 지역 청년 예술가 40명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바로 2023 하반기 금정 문화 포럼 청예 정담 청년 예술가 정다운 이야기인데요. 지역의 청년 예술가 생태계 현황 파악을 할 겸 그리고 역할도 확인하고 예술과 지역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요. 청년 예술가들이 네트워킹을 위한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또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술은 공유다의 신문섭 프로듀서, 부산 메세나협회의 김흥수 사무처장, 문화유목집단 동행의 정두환 예술감독이 함께 하시고요. 또 이번 청예 정담은 금정구에 거주하시거나 금정구에서 활동한 청년 예술가들은 물론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셔도 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착순 40명을 네.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 특전으로 모신 분들을 위해서 토론 참석비 8만 원도 준비가 되어 네. 있죠. 네. 쏠쏠한 선물, 따뜻한 예. 선물, 그리고 와주셔서 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구글폼 링크 네, 상단 고정 댓글로 남겨놓은 이곳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선정 여부는 별도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연락을 주세요. 네. 지난 여름 범어사 자락에 있는 요산 김정환 문학관에서 진행했던 요산 네. 김선생 네, 기억이 나실까요? 아, 나죠. 네. 워낙에 예쁜 그림들이 많았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벌써 겨울이 돼가지고 이 요산 김선생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고 이 문학을 통해서 일상 속의 생활 문화 활동을 주민 7분이 완료를 하시고 동화 작가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동화를 네,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거나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동화들이 모여있는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굉장히 초록초록하니 네,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네. 한 분당 편수도 되게 많아요. 네, 한 5, 6편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소중한 또 이 동화들 감사드리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이죠. 서동예술창작공간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서동 금요음악회. 이번 주 금요일 11월 24일 공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네 분의 악기 연주자와 두 분의 성악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가야금 김태희, 가순 권은진, 바이올린 김지윤, 소프라노 김소라, 테너 성민기, 트롬본 박소정 이렇게 여섯 분이 이번 주도 멋진 공연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보기 힘든 악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순이라는 악기도 그렇죠. 굉장히 보기가 힘든 악기인데 맞습니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네. 12월까지 함께할 서동 금요음악회 매주 금요일에 낭만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정 문화 뉴스 24회 오늘 소식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